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12월 1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하늘의 고엘. 본문 욥기 19장.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문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계속되는 시련과 질책 앞에서 욥은 자신을 구원할 구속자를 찾습니다. 욥이 사모한 구속자, 곧 고엘은 피로 복수해줄 친족입니다. 필요시에 친족의 자유와 명성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부정함을 치료시켜주며 특별히 죄 없이 죽은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신 보복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그를 돕고 그를 붙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땅의 모든 고엘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해도 저 천상의 고엘 대신 주님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고해를 찾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돕고 붙잡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해도 나 홀로 8시간 혹은 12시간 수술실에서 사투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배우자도 그렇게 좋아하는 보험도 돈도 집도 땅도 단지 어느 한 부분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지금 욥도 이 땅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자신을 아낀다고 자처하는 친구 셋은 오히려 그를 찾아와 염장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붙잡고 도와주시는 구속자를 믿는 신앙으로 이 깊은 절망을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이 땅의 고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늘의 고해, 우리 주님만이 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가장 최근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해 봅시다. 금주 암송 말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는